네, 이번에는 뮤트와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뮤트는 왼손 뮤트와 오른손 뮤트가 있는데 저희는 왼손 뮤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왼손 뮤트는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왼손으로 살짝 막아줘서 오른손을 연주해도 멜로디가 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걸 왼손 뮤트라고 해요. 그래서 악보에 보시게 되면 XXX 이렇게 나온 것들이 왼손 뮤트가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 왼손 뮤트가 아닌 오른손 뮤트도 X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만 하시고 이제 뮤트를 통해서 한번 스트로크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스트로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려치는 다운 스트로크 그리고 올려치는 업 스트로크. 그래서 다운은 6번에서 1번으로 그 다음에 업스트로크는 1번에서 6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줄을 동시에 착 갔다가 착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박자를 보면 이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은 온 음표입니다. 그래서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자, 한 마디에 한 번을 연주를 한 거고요. 자, 2번은 2분 음표로서 한 마디에 두 개씩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은 4분 음표로서 한 마디에 네 개, 한 박자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자, 그 다음 4번은 한 마디에 8번 있는 8분 음표 하, 둘, 셋, 넷. 전부 다 다운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5번 16분 음표. 다운 업, 다운 업. 한 박자에 4개씩 총 16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이 1, 2, 3, 4, 5번을 메트로놈에 맞추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메트로놈 템포는 60으로 맞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 둘, 셋, 넷. 1번. 둘, 셋, 넷. 둘. 자, 이제 2번. 하, 둘, 하, 둘. 하, 둘, 하. 이제 3번.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자, 이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이제 5번.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셋, 둘, 셋, 넷.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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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음표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